SK케미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SK케미칼에 대해서도 전략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일단은 또 방 안에서 이제 조정식 선생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최용환 선생님이신가요? 박영환 선생님께서 SK케미칼 30% 비중에 11% 이제 수익 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10시 8분이란 말이에요. 10시 8분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SK케미칼은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략 잡아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전처럼 투권 들면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투권 들면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시차가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잡는 범위는 여기예요. 뭐 여기에서 못 잡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기서 잡았어 봐야 뭐 지금 뭐 수익이나 돼요. 44만 6천 원 잡아가지고 뭐 1%뿐이 더 됩니까? 근데 이제 그 기준점이 아까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 10%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 예?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10% 공방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추세 범위에서 따라 붙을 수는 있습니다. 또 거래량이 수반되고 이렇게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죠.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세를 이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쪽을 우리가 이제 문자 사인까지 나가고 뭐 주력으로 설정을 하고 혹은 스윙으로 설정하고 대처하려면 제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는 뭔가의 근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약품은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심리적인 면의 기준을 먼저 놓고 보고 뭐 실적 개선폭이 나와 준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 주가의 흐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1000억짜리 종목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1000억짜리. 그리고 순이익이 뭐 그렇게 해서 한 500억이 순이익이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500억짜리면은 PER 10배 잡으면 이제 5000억짜리 그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어 있는데 실적이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그 주가를 타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SK케미칼 기준에 뭐 고평가입니다. 막 거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략 매도하세요. 그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추이가 정부 정책이 이쪽에 의약품 쪽에 흐름을 긍정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게끔 기준이 잡혀서 있는데 굳이 여기다 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SK케미칼의 지금의 이제 그 PER, PBR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저평가로 절대 볼수 없으니 또 고평가니까 거품이니까 팔라 이 개념이 아니라 뭐 펀드멘탈적인 얘기를 논하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어때요? 이런 부분을 논하시기보다는 그거야 누구든 알수 있잖아요. 뉴스 보고 뭐 끝내준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심리적인 부분은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거래는 형성돼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가 시가총액 규모에서 요 정도 규모의 종목인데 어디까지 따라 붙을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기준에 동시호가부터 다시 또 올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호가 기준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와주고 그 갭에 대해서 음봉으로 미끄러지는 것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양봉의 기준에서 기준 거래량 100만 주는 넘길 수 있겠다. 근데 벌써 10시 35분인데 지금 45만 주몇 주죠? 64만 주면은 100만 주 이상 앞전에 140만 주 터진 기준이 있는데요. 저 앞전 거래량까지도 뭐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요. 거래대금은 뭐 이미 벌써 월등하게 오늘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신규적으로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사인을 드리려면 저도 뭔가의 기준을 잡고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스윙이든 단타든 그죠? 그것이 안 나오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재로서는 변동성 매매를 잡아드리기가 다소 애매모호해서 문자까지 보내드리기 애매모호해서 일단은 관망 속에서 교육용 종목으로 이렇게 오픈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봉, 주봉, 월봉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면 그걸 기준 잡으시되 기계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어떤 거죠? 꼬리가 달려 내려온다거나 은봉으로 밀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래서 오늘 기준은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이러한 거래대금, 조단위의 거래대금, 예? 조단위의 1조 뭐 2조 뭐 이런 조단위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들어올리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을 그 당시 기준에 뭐 상한가에 진입한다거나, 그죠? 29%, 그리고 또 이날 같은 경우도 29% 장중 기준에. 이런 기준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흐름까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추세적인 면에 의해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래대금을 앞전 거래대금까지 보지를 못하니, 하루의 변동성을 상한가를 들여다보는 매매로 전략을 잡지 말자. 이해되시죠? 앞전에 그러면 시젠, 뭐, 신풍제약, EDGC, EDGC나 이런 건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되는 상태에서, 이 종목의 변동성을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상한가를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는다. 대형주 기준에 예를 들면 HMM 같은 경우에도 HMM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지금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HMM의 시가총액이 3조를 월등히 넘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등락 범위가 뭐 15%, 17%, 20% 이 수준까지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약품 쪽만 상한가 가든 그런 시장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의약품 쪽에 예전처럼 시장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한쪽에 몰려지는 모습 속에서 의약품이 막 툭 건들면 상한가 가고 이런 그 류의 거래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추세 범위의 전략을 기준 잡고 대처를 해나가자. 그러면 오늘 기준에 이제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 갭이 나왔을 때 목표주가 설정을 해드렸었죠. 요 갭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목표주가가 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다시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신다면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밑에 라인들 빼고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추이 빼고 이평선을 빼버릴게요. 이평선이 있다 보니까 저게 칸이 좀 다소 왜곡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 요 갭에 대한 기준 41만 원으로 대략 기준 잡을까요? 그리고 앞전에 원래는 이제 앞전에 의미 있는 저점 기준이 되는데 여기나 뭐 그죠? 최대 바닥도 아니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뭐 41만 원 디테일하게 딱 잡으면 뭐 14만 원 이렇게 딱딱딱 잡히는데 뭐 14만 원 그대로 잡아도 되고요. 그럼 55만 원이네요. 그럼 목표 주가 일봉상의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55만 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뭐 차분차분 호텔 강연회 때 액기스만 잡아서 차분차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추세 범위라면은 지금의 추세 범위라면은 일단은 뭐 앞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 매매의 기준에서 5일선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겠다. 이거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요. 또 녹십자 얼마 전에 이제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 그럼 녹십자 어떻게 잡아드렸죠? 고점이 형성되고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평상시에 변동성이 제한적일 때 그런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처럼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꼬리가 달리면 매직 계산기에서의 흐름처럼 SK케미칼 이렇게 잡아내시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조종기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아까 수익률이 3거래일 동안에 10%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올려주실 때가 9시 26분이고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봐드릴게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 기준점에 추가적인 강세를 떴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더 높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으시더라도 크게 무리 수가 없죠. 그럼 대략 한 뭐 40만 원에 잡으셨다고 치고 손절 범위까지 뭐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럼 고점 대비해서 1.5% 3% 그리고 마지노선을 44만 원 기준 그죠? 마지노선을 44만 원 기준으로 잡고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일봉의 기준에서 55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주봉의 기준에서는 또 별도로 그런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우리 방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한위 기준에서는 신규적으로 뭐 매매 사인을 현재 드리진 않아요. 다만 문자 사인은 안 나가더라도 개별적으로 나는 이걸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10%까지는 따라 붙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대로 보시고요. 주봉상의 흐름도 이제 주봉의 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그 고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다만 앞전에 거래대금처럼 그 거래대금을 기대했다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거래대금처럼 터지면서 상한가를 바란다? 그것도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추세매매인데 추세매매도 5일선 또 5주선 이런 쪽으로 놓고 보기엔 너무 멉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기계적인 꼬리, 기계적인 음봉. 오늘 기준에서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주봉상의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갭에 대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똑같아요. 꼬리 빼고 잡으면 사실상 50만 원이에요. 주봉의 목표주가 50만 원. 그러면 일봉하고 좀 별개로 가죠. 예. 왜냐하면 같은 꼬리니까 그 같은 저점이면은 얘도 50만 원인 55만 원인데 그냥 이렇게 예. 꼬리 빼고 꼬리 빼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뭐 그냥 50만 원, 51만 원, 52만 원. 근데 이제 50만 원 잡고 일봉상으로는 55만 원을 잡고 그렇게 대처를 해도 무리는 없다. 이해되시죠? 앞전의 변동성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고점 인식하고 깨져내려갈 때에는 완전히 뒤돌아서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그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월봉까지 잘라놓고 다른 거 기준 잡죠. 월봉에서도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은 넘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종가 기준에 종가 기준에 예? 장중 신고가 냈습니다. 또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장중 그 꼬리를 빼고 나면은 종가 기준에서의 신고가는 벌써 이미 이번 달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 수반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빼서 나와야 된다. 여기다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타당성을 억지로 입히지 말자. 얘가요 끝내주고요. 그거 억지로 입히지 말자. 그럴 것 같으면 매일매일 점상 가야죠. 그잖아요. 매일매일 점상 가야지. 그러니까 그 타당성을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펀드멘탈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추세 범위에서 움직임을 아 좋다 움직인다 긍정적이다 오케이 잘 가네 예. 아시겠죠? 4개강 선생님도 녹십자 4% 수익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치면 재편입 기준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HMM은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걸로 기준 잡습니다. 일단은 다 지나고 나서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수성연구원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뭐 다른 직원분들이 보실 때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윤정수 성격 못 됐다니까 난리가 났어. 왜냐면은 잠깐 이제 다른 업무 보시다가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이 막 그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윤정수는 문자가 튀어나가서 12,000원 이탈 시에 분명히 매도하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튀어나가고 채팅방에 몇 번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몰라. 문자 온지도 몰라. 또 본인도 이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러면 되겠냐고. 오히려 드래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아주 그냥 박살이 났지. 그리고 났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요 수석연구원이 매도 사인 안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나 안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책임질까 본인이. 예? 그냥 무지하게 혼났지. 여기 위에 올려드렸잖아. 10시 6분에. 우리가 이미 이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11,350원까지 막 미끄러질 때 그때에도 12,000원 다시 넘기면 거기서부터 다시 밀 때는 착신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못했다 할지라도 또 문자 기다리신 분들은 또 미리 12,000원에 걸으셔서 착신을 하신 분들도 뭐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전략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준에 전략 이제 매도가 된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매도가 되신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편입의 기준도 HMM도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SK케미칼만 먼저 기준 잡아드리면 똑같습니다. 오늘 기준에 마지노선은 44만 원으로 잡아놓으시고 재차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나는 좀 매매 빠르다 하시면 뭐 44만 7천 원, 44만 5천 원 차익실현 하시고 마지노선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44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목표 주가는 일단 열어놓으실 수 있다. 예,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매직 계산기도 오늘 잘라서 다시 올려놓고요. 좋네요.